최근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티벳 버섯 유산균.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완석 MC가 직접 나섰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벳 버섯 박스라 불리는 블로거 천은옥 씨.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약간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네. 유산균 냄새인가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이자마자 진짜 너무 많네요. 여기도 있고요. 어머, 어머, 어머. 여기도 유산균이네요. 마니아답게 온 집안이 유산균 배양소나 다름없는 모습. 이게 티비 버섯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아끼는 유산균이 바로 이 티벳 버섯이다. 티벳 버섯의 정확한 명칭은 캐피어 그레이. 버섯 모양으로 유산균과 효모가 함께 들어있어 발효가 잘 된다. 실제로 논문들을 찾아보면 뭐 한 약 20여 종의 유산균과 또 한 20여 종의 효모균 같은 곰팡이류가 섞여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티벳 버섯 유산균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잡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끓는 물에 용기를 소독해주는 것. 아, 지금 이게 되는 게 보이네요. 막 방울방울. 그 다음 티벳 버섯을 용기에 넣고 우유를 3분의 2가량 부어준다. 주시면 돼요. 공기가 잘 통하는 천으로 입구를 단단히 막아준 후 상온에서 24시간 숙성시켜주면 완성. 배양을 시킬 때는 상온에서 하고 보관을 할 때는 냉장고에다 하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휴가철이나 네. 뭐 장기간 집을 비운다 그럴 때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아까 티벳 버섯을 깨끗이 씻었었죠. 네네. 그 씻은 상태에서 그냥 통에 깨끗한 통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다시 쓰실 때는 이제 자연 해동을 해서 네, 또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걸 전자레인지에다 문자든가 그렇다면 티벳 버섯 속엔 유산균 수가 풍부할까? 티벳 버섯 발효 위에 유산균 함유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티벳 버섯 유산균. 과연 분석 결과는? 1ml당 160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200ml 정도 마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는 약 34억 마리의 유익균이 들어있는 것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티벳 버섯 유산균 수는 많은 것일까? 시중 제품들보단 숫자가 적지만 권장량을 충분히 채우는 수치다. 하지만 집에서 만들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홈메이드 요구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오염이라든지 부패 같은 건데요. 뭐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상한 요구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걸 먹으면 당연히 이제 설사라든지 뭐 또 오히려 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